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합성전략연구소 이정근 소장입니다. 우연히 가수분들을 만나게 돼서 노래를 한 곡 불렀더니 노래 잘한다고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네. 노래를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애창곡이 저도 다섯 곡 밖에 없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 애창곡이 다섯 번인데 다섯 곡 부르고 나서 한 번이라도 불러봤던 노래가 평생 노래방에서 한 번이라도 불렀던 걸 전부 저에게 스물일곱 곡이더라고요. 네. 그걸 다 불렀어요, 하루 저녁에. 대단하십니다. 하루 저녁에 다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100곡 부를게요 그랬더니 100곡 불렀는데 많은 가수분들이 그걸 내가 하루에 한두 곡씩 불렀는 걸로 착각하는데 적어도 하루 저녁에 노래방에서 20곡에서 40곡을 불렀어요. 모르는 노래를 20곡에서 40곡을 그날 저녁에 배워서 그날 유튜브를 찍었는데 두 번만 한 번만 연습하고 다 찍은 겁니다. 어머 그래요? 저는 네. 사실 한 곡 가지고 며칠 네. 배우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이태원 연가제가 492번째 도전곡을 한번 들은 거 보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제가 노래 잘하는 어떤 지인 가수분한테 들려줬더니 정말로 잘한다고 네. 격려를 해주셔서 도전해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옆에 이렇게 예, 인사 소개도 없이 우리가 즐거운 반가워서 즐거운 대화를 했어요. 네네네. 아 옆에 계신 분은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이렇게 늘씬하시고 너무 예쁘신 또 가수 홍순이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네. 너무 과찬의 칭찬을 네. 받게 되고 또 이렇게 너무 이뻐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 2년 2개월 만에 만나서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참 많은 가수분들을 제가 기억을 다 하는데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분들 중에 노래가 LP에 있으면 거의 다 불러주고 있어요. 네. 거의 다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격려를 해주시고, 해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우리 홍순이님의 노래, 가야코 사랑과 능수하는 노래가 상당히 그 고풍스럽고 미녀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미녀초 노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러봤는데, 그래서 그 가수의 노래를 제가 직접 불러보면,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네. 어떻다, 이걸 더 상세하게 그렇죠. 돼요. 맞아요. 그냥 듣는 것과 노래를 도전하겠다는 건 다르더라고요. 역시 연구소장님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보통 연구를 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너무 반갑고 가수는 자기 본인 노래뿐만 아니라 남의 노래도 잘 불러야 가수입니다. 네, 그렇죠. 네, 유명하실도 다 이미자 가수도 남의 노래도 부르고 그런다고 방송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홍순이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건가요? 네, 제가 가장 저 존경하는 네. 남한 선배님의 동동구름 남자 가수이신가요? 네네. 아, 동동 굉장히 노래를 그분이 잘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의 노래를 못하지만 네.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 그럼 저 이게 즐기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그 남한 선배님의 그 저도 한번 언제 들어보겠습니다. 500곡 중에 도전해서 500곡이 8곡은 다 예약돼 있고 500곡 이후로 넘어갑니다. 아, 그 안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미모의 가수 홍순이님이 부르는 동동구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